맛있게 먹어. 키키키키 먹어 미키. 동전 먹었다. 키키키키 먹어 미키. 와 진짜 기괴하다. 이게 저금통이야? 기괴하다니. 우리 금통이 앞에서. 금통이가 다 들어. 아니 얼굴만 있고 좀 그렇잖아. 이 안에 손가락을 넣잖아? 그럼 손가락을 앙 하고 물어버린대. 야 이빨도 없어 보이는데 손가락을 물겠냐? 진짜라니까? 너 보시던지 자신 있으면. 자신? 자신이 왜 없어? 다 자신 있지. 봐봐. 물어! 물어 가서 물어! 자 다들 조용 조용! 아 선생님 오셨네? 와 절묘한 타이밍에 피하는 거 보소. 피하다니. 야 선생님 오셨잖아. 나는 학생으로서 예를 지켜야 돼. 핑계도 좋다. 자 모두들 자리에 앉자. 응. 그래 쉬는 시간 재밌게 놀았니? 네! 비키만 재밌게 놀았나 보네? 오늘은 새로 전학생이 왔어요. 우와 전학생!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였으면 좋겠다 헷! 자 전학생 들어오자. 와 잘생겼다. 자 우리 자기소개 해볼까? 안녕 나 새로 전학 온 전학남이라고 해. 잘 부탁한다. 전학남? 잘했어. 우리 친구 이름은 전학남이야. 박수. 자 우리 학남이 어디 앉을까? 그래 저기 갈래 옆에 앉자. 선생님 너무 좋아요 헷. 아 내 옆에 앉게 된 걸 너무나도 축하하고 환영하고 헷. 아 그게 축하할 일인가? 그럼 당연하지. 난데 갈랜데 헷. 아 그렇구나. 귀찮게 됐네. 불쌍하다. 운이 안 좋아. 어떻길래? 불안하네. 재밌네 재밌어. 한남아 내 이름은 갈래야. 양갈래. 그래서 내 머리가 이렇게 양갈래거든. 아 이름이 양갈래여서 항상 양갈래 머리를 하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너도 전 한남인 것처럼 그래서 전학을 왔잖아. 우리의 이름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 우리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잘해보자 헷. 아, 그래 잘해보자. 참 기빨리는 친구네. 너 동생 있어? 어 동생 있어. 나도 있는데. 너 O형이야? 나 B형인데. 어, 나 O형. 어떻게 알았어? 아, 역시 내가 맞췄네. 나 그런 거 잘 맞춰. 오, 진짜 잘 맞춘다. 한 번에 보고 하네. MBTI 뭐야? 아, 잠깐. 내가 맞춰볼게. 비키야, 너 오늘 조금 나선다. 뭐? 아니 뭐 나는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활발히 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뭐 새로운 친구도 왔고 해서 나선다는 말은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아 불편하다. 아 너랑 나랑은 정말 안 맞는다야. 팽! 잘한다 양갈래. 계속 그렇게만 해라. 설마 천학생이 왔다고 천결등짜리를 뺏기진 않겠지? 야 천학남 너 전교에서 몇 등이었어?
난 철없는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인데? 나? 전 학교에서? 늘 전교 5등 정도? 헐, 공부 좀 했네? 전교 5등이라니 조심해야겠군. 잘못하다가 내 자리를 뺏기겠어. 그래서 전교 총 몇 명이었는데? 전교? 총 5명. 뭐라고? 야! 너 전교 꼴찌잖아? 아, 공부는 내 취향이 아니라서. 전교 꼴등, 전교 꼴등. 걔는 걱정했네. 나랑 비슷하군. 나도 공부 취향이 아니거든. 나랑 잘 통하는 것 같아, 향남아. 향남이 너무 잘생긴 것 같지 않냐?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아. 꺄! 꺄! 어르시고 누가 잘생겼다는 거야? 왜 이러지? 야, 전학아. 어? 나 왜? 너 태권도 좀 하냐? 태권도? 어, 했지. 몇 단이냐? 난 3단인데. 나? 나 품띠. 태권도 품띠래. 나는 3단인데. 겨루기 좀 하냐? 나는 좀 잘하는데? 품띠면 아주 하수네, 하수. 그냥 나한테 사범님이라고 부르면 돼, 다들 그렇게 불러서. 사범님? 어, 그렇구나. 와, 야. 형님. 형님. 아, 이 평판 졌다. 아, 형님! 선정적 갑시다. 아. Yeah. 와! 와, 겨우 이겼네. 아, 야. 너 로그를 하냐? 당연히 하지. 한판 하러 가야겠네. 오늘 만나. 집에 가면 연락해. 오케이, 좋았어. 하이파이브. 이따 보자. 둘이 게임하면서 친해졌나 보네. 남자들이랑. 자, 모두들 조용 조용! 자리에 앉아! 오늘은 리코더 가져오는 날이라는 거 알죠? 네! 나도 있지! 불면 안 되고 선생님이 하라 할 때 하는 거다. 네. 아, 어떡하지? 나 리코더 가져오는지도 몰랐는데. 선생님께서 어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었다 해. 아, 그랬나? 나 못 들은 거 같은데. 항남이는 오늘 리코더를 안 가져왔니?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이라니? 새로 전학 와서 모든 게 낯설고 힘들지? 네, 아직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적응하고 오늘은 다른 친구들 하는 거 잘 보렴. 네, 잘 보겠습니다. 씩씩해서 좋네. 자, 그러면 모두들 리코더 들고 준비. 리코더가 여기 있지. 시작. 너 아까부터 나 계속 쳐다보더라? 어? 나 계속 저쪽 봤는데? 내가 좀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 사실 학원에서도 인기가 많기도 하고. 아... 근데 너 유튜브 있어? 너 구독자 몇이냐? 나는 인싸만 사겨서. 어, 나 유튜브 있어. 그래? 구독자 몇이냐? 나는 내 입으로 좀 말하기 그런데 1,000명이 조금 넘었거든, 뿌. 아, 나는
몇 명인데 몇 명인데? 아니 너 채널 말해봐. 너 채널 뭔데? 헷 헷. 토니버스. 토니버스. 17,000명. 야, 너 진짜 인싸네. 아, 난 그냥 브이로그 올리는 식으로만 하는데. 항남아. 자, 6교시 시작됐다 얘들아. 이거 끝나고 집 간다. 네. 와, 이제 집에 간다. 너는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좋니? 좋지. 학교 지겹잖아. 집에 가도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렇긴 하지. 너희들 푸른 하늘 은하수라고 들어봤니? 선생님, 저는 그걸 아주 잘합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갈래가 잘 안 해? 그럼 갈래 한번 나와서 시범 보여줄래? 네! 우리 푸른 하늘 은하수를 해볼 건데, 푸른 하늘 은하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갈래 짝을 해볼 건데, 누가 갈래 짝을 해볼까? 선생님, 근데요, 아무래도 짝으로는 새로 온 항남이가 제격인 것 같아요. 나? 그러니? 항남이 나와보자. 박수. 나와라 해. 꼭 결혼식 같기도 하고. 무슨 결혼식이야? 너 푸른 하늘 은하수 할 줄 알아? 알긴 아는데. 그럼 돼. 자, 한번 시범을 보여줄까? 시작. 푸른 하늘 하얀 쪽대에 뿌뿌뿌 예수 나무한 나무 잘했죠? 와, 박수. 우리 수고해준 갈레어랑 항남이에게 다시 한번 박수. 너무 잘했어요. 들어가자. 헷헷뿌. 아무래도 우리 운명의 짝꿍인 것 같아. 푸른 하늘도 이렇게 잘 맞고 말이야. 헷. 와, 텔라 아직도 잔다. 텔라야! 텔라야! 일어나! 너 집에 가야지. 애들 다 갔어. 아, 벌써 끝났어? 그래, 지금 오후 3시야. 가자, 일어나자. 그래. 야, 우리 반에 잘생긴 애 있잖아. 잘생긴 애? 누구? 왜? 오늘 새로 전학 온 애 있잖아. 오늘 새로 왔어? 누구? 너 계속 자고 있었지? 너는 그렇게 관심이 없냐? 어제 몇 시에 잤길래 그래? 새벽 3시. 엄청 늦게 잤네. 가자. 그럼 같이 갈래? 내가 가줄까? 너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뛰었어. 이해할 순 없겠지만 혹시 너 어젯밤 내 꿈에 다녀갔던 거니. 주문을 걸어 라라이라 아라라. 우리 마음에 심겨진 자 저 멀리 다른 별에서 만났을지 몰라. 거기서 우리